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입니다. 2023년 11월 5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시장이 급격하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장이 과매도권이었죠. 명확한 과매도권이었는데 또 한국 증시만의 이제 어떤 그 특수한 수급적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이제 과도하게 좀 밀렸었는데요.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 금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고용까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제목에도 담았지만 국내 쪽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뭐 정치권의 얘기이긴 하지만요. 뭐 그런 심리가 또 시장에서 또 작동되고 한다면 공매도 상당히 높은 잔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쇼커버링에 대한 어떤 가능성, 기대감, 또 이제 수급적으로도 그쪽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급등 낙폭과 대한 종목들이 결국 이제 급등할 여지를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다음 주는 일단은 뭐 미국장의 어떤 큰 변화, 매크로 환경의 변화에 기반해서 좋은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내년으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어떤 또 성장 산업의 중요한 이벤트와 또 우리가 투자할 대상들의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또 실적의 어떤 증가 요인이 명확한 어떤 그런 산업과 주요한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빠질 때는 누구나 다 같이 손실을 보고 있고 이제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결국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시장이 이제 돌아선다든지 안정화되는 어떤 국면이 펼쳐질 때, 이제 계좌 상황의 어떤 흐름은 좀 완전히 차이를 나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의 어떤 전략이 그리고 실행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 지난 금요일 날부터 마감해 보도록 하죠. 고용지표가 좀 완화됐죠. 네,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뭐 동결되지는 인하로 가려면 결국 이제 고용지표가 너무 견조해버리면 이게 이제 뭐 인플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이제 이번에 지표에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명분은 정말 떨어졌고 예, 동결의 구간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를 보다 더 이제 고용 지표가 이게 또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완화된다든지 급격하게 빠져버리면 이제 뭐 경기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용 지표도 완화, 둔화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어떤 지표는 꽤나 이제 우호적으로 시장 우호적으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나스닥 증시가 1.3% 상승, 다우가 0.6% 상승, S&P 500 지수가 0.9% 상승했습니다. 미국장에서도 이제 국채 금리의 흐름이 확연하게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와, 무슨 폭포수처럼 떨어지네요. 이제 한숨 돌릴 그런 그 흐름이 전개된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요한 어떤 주체들이, 예, 그게 이제 뭐, 외국 기관이든, 개인, 어떤 큰 손단의 어떤 수급 주체들이든, 보다 더 이제, 그 종목들을, 이제 더 이상 끌어내리지 않고, 예,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제공,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했습니다, 사실. 예, 고공권에서 그 변동성이 커지는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예, 이때가 가장 이제 그 어두운 지점이죠. 와, 이거 진짜 추세로 가는 거 아니냐. 두려움 같은 게 불잖아요. 예.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시장은 결국은 굉장히 발작처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연속적인 어떤 수급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연쇄 반응으로 급락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을 제공했는데요. 결국 가장 어두운 지점이, 예, 동트기 전에 어떤 가장 어두운 지점이, 예, 뭐랄까요? 반전되는 어떤 국면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났고 또 대중 투자들이 가장 막 공포스럽게
또 두려움스럽게 느끼는 그 국면의 그 지점이 결국 시장에서도 저점을 좀 형성하는 그런 국면이 된 거를 이번에도 다시금 또 확인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또 이제 반영하는 거죠. 금리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었다. 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성장주 중심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더 세게 맞았고 그 타격을 이제 더 크게 받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폭포수처럼 최근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제는 그 반대되는 흐름을 우리는 전략상으로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반대된다는 거는 예, 이거에 기반해서 상승의 폭 자체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국내 증시의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그 업종이 반대로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적 제공, 거기에다가 2차전지 업종이죠. 2차전지 업종이 또 공매도에 최근에 어떤 뭐랄까요, 그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누적 잔고가, 공매도 누적 잔고가 1조니까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기업들이 쇼커버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이 또 집중화될 수 있다는 측면은 낙폭과 대한 그런 이제 성장 주도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급격하게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걸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미국 뭐 1년 물짜리도 이제 떨어지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고, 여기가 결국은 참 이런 구간이 추세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고점 권역을 형성하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기 시작했네요. 나스닥 증시 급격하게 지금 장기 평선 부근에, 요 부근에 지지력을 확인하고 중기 평선까지 올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중심의 이제 시장 반등, 추세 반등의 흐름, 나스닥 100 지수는 더 강하죠. 나스닥 종합 지수보다 나스닥 100 지수.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증시도요, 나스닥도 결국 몇 이제 큰 덩치의 종목들이 있죠. 빅테크 중심, 메가테크 종목 중심으로 반등이 좀 이뤄지는, 그리고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쪽이. S&P 500도 장기평 부근의 지지력 테스트 확인 후에 급격하게 추세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한국의 이제 중요한 어떤 지수잖아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브레이크와 함께 추세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도 확실하게 이제 추세를 좀 돌려지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장마감 대신에 팬딩에서 실시간 방송했던 내용,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큰 그림에서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좀 했던 내용이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날 올려드린 그 방송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시간짜리인데 제가 일부 앞부분을 조금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 내지는 앞으로의 어떤 전략들, 지금 업종별 구간이 어떤지, 최근에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로봇 섹터 등의 구도가 지금 어떻게 잡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그 이제 금요일날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날 1% 반등을 해줬고, 보시면 아까 보시면 이제 그 미국 증시보다는 훨씬 약한 걸 볼 수가 있죠. 21선까지 이제 올라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추세가 좀 반전되는 확률을 높였는데, 이번에 고용지표까지 나와주면서 우호적인 방향으로 확연하게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제 돌파 트라이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급격하게 이제 21선 근방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돌파 트라이와 돌파 시도와 함께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도 흐름으로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몰려왔죠. 예. 이 떨어질 때는 부정적인 거에 종목들과 시장이 엄청난 반응을 하고, 정말 긍정적인 것들은 전혀 없었잖아요. 예, 지금 1주, 2주, 한달 상간에 이제 시장에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십시오. 예, 전혀 이제 긍정적인 게 없는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2, 3일 상간에 예, 모든 것들이 시장 우호적인 방향으로 예,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센트인데요. 우리가 펀더멘털 요소가 지금 이 두세 달 상간의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급격하게 바뀐 거는 없어요. 예, 반도체도 막 이렇게 실적적으로 반도체 가격도 이제 턴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AI 트렌드도 명확하게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HBM 관련 기업들 실적의 우상향 기조의 흐름을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센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같이 전염돼가지고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지금 실적이든 내년도를 향한 어떤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든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도 그냥 구분 없이 같이 빠졌잖아요. 그 구간에서 결국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반도체 업종이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만 여기서 받아서 매집을 해놨다면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서 지수보다 이제 견조하게 받쳐줬고 또 상승할 때 돌아설 때 지수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하락 과정에서 그냥 하락과 손실에만 매몰이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건설적인 방향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차후에 시장이 돌아설 경우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이 내 계좌에 대부분 편입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 이거를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이 구간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결국 이제 그런 구도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2차전지 종목들에서 단기 반등이 거세게 나올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기 트레이딩의 어떤 전략들, 시장 지수 저점 그리고 업종의 이제 저점들을 형성할 때 2차전지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20, 30%는 이제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수 있는 여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이 고공권에서 개인 투자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매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지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 한다는 관점으로는 매우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지수 모두 이제 월요일날 20일선 돌파 흐름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크로 환경이 이제 뭐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무슨 돌아서는 분위기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이제 시장에 노출된 건 갑자기지만 뭐 준비되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내년도는 시장은 매크로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방향일 텐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은 아직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완만한 식으로 갈지 고용이 조금 둔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 여력 자체도 이제 둔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을 지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그런 명분적, 예, 명분적, 이제 금리를 올릴 만한 어떤 명분이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의 피해를 받던 업종 중심으로, 예, 이 급등하는, 예, 금리 피해를 받던 쪽의 어떤 업종들이 급등하는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체킹을 해봐야 돼요. 예. 금리의 어떤 영향권에서 이제 퍼포먼스 나는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또 경기적인 측면들은 또 실적하고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 부분은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뭐 명확하게 뭐 실적적으로 적이든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은 반도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들도 반도체 쪽으로 가장 집중을 하고 있다는 측면은 그런 추세적 흐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우호적인 것들은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올 것이고요. 실적적으로는 반도체 쪽으로
메이저 수급들은 계속 집행을 하는 구도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내년도에도 우상향할 수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조금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우리가 전략을 갖고서 시장을 대하는 것과 전략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뭐 환호하고 떨어지면 또 부정적인 분위기 형성되고 하는 것들은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지금은 예, 명확하게 이제 세우고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뭐 올랐다 내렸다 지금 하는 시장이 앞으로 상당 기간이 이어질 것이고 이게 지수가 뭐 강세장으로 갈 그런 흐름은 시간이 좀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에 들어가는 증시를 전제를 깔고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배트를 모든 종목에 길게 잡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짧게 잡는 형식의 전략들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어떤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공매도 한시적 금지한 부분 체크해 볼게요. 지금 내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달 총선이 있어요. 저는 그 총선하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가 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짚는 건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는 없고 그보다는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공매도가 누적적으로 많은 기업들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 우호적인 센티멘탈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야, 이거 공매도 할지 말지, 아, 이거 잘하는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호적인 어떤 센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쇼커버의 가능성들을 안게 됐다는 부분인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막 금지하고 하면 외국인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외국인 자금이 상당 부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 무조건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은 이제 롱숏이라든지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는 결국 이제 롱 잡고 풋 잡고 숏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없으면 지금 주식시장 안에 있는 외국인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뭐 주식 비중이 한 30% 넘을 겁니다. 예. 이거 롱 잡고 있는 거를 일부 숏을 잡고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없애 못하게 된다면 이 상당 부분이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적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이게 오래 지속되면 전체 시장에서는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방안을 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죠? 불법 공매도는 이거 엄청나게 이 벌칙을 매겨가지고 이 근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해서 얻는 이득보다 벌금 내는 게 훨씬 더 미미하다 보니 결국은 불법인 줄 알면서 그냥 저지르는 거죠.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엄청나게 큰 징벌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만 될 텐데 이거를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내년 총선을 앞둔 립서비스가 아니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가 높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야 이거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쪽이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서 이 공매도 또 쇼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안게 된다면 생각보다 단기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LNF가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1조 원의 공매도 잔고, 에코프로 BM도 9,600억이니까 거의 1조입니다. LNF도 3,000억 넘는 공매도 잔고를 껴안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도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에코프로가 6.3%, 에코프로 BM이 5.2%, LNF는 6.6%예요. HLB도 엄청 크죠? 7%입니다. 2,700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기업 대장주죠? 요쪽도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매도 누적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HPSP도 누적 잔고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 셀트리온 제약도, 네, 700억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돈진 세미겜, 솔브랜, 이런 기업들도 500억에서 700억 정도의 누적 잔고를 가지면서 쇼커버시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이 좀 많이 눌려있죠. 이런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게임 업종의 주요 종목들을 제가 이제 리서치를 좀 깊이 하고 있는데요.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쇼커버링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수준이고요. 뭐 대주전자재료도 2차전지 쪽에서,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레고 캠바이오도 바이오 쪽, 원익 IPS, 심텍, 이런 이제 반도체, 나노 신소재, 2차전지.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낙폭과 대한 거를 좀 제가 볼 때는 타겟팅 하는 게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면요. 그, 금액 쪽으로 한번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가 각각 6,900억, 6,100억입니다.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비중은 3.8%, 1.7% 정도인데,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크죠. 셀트론도 5,000억이 넘습니다. 예, 비중적으로는 2.3%인데요. 5,100억에 또 쇼커버 가능성들, 아모레퍼시픽도 있지만, 뭐, 카카오뱅크도, 최근에 이제, 이제 매크로 환경이 개선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게임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 할인율의 영향, 금리의 영향도를 크게 받으면서 급락한 쪽인데, 카카오 그룹 쪽은 더 심했죠. 예, 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하지만 이제 이 카카오뱅크라든지 또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지금 단기 반등권과 또 쇼커버 가능성들을 안고서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반등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가 최근에 이제 급락했죠. 뭐 실적 저하 이 부분이 이제 컸다고 보여지는데, 공매도 잔고 비중이 7.7%입니다. 금액으로 1,800억이요. 예,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호텔신라도 쇼커버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고, 뭐 비중적으로는 지금 1위네요. 코스피 쪽에서. 그래서 호텔신라도 쇼커버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 또 2차전지 쪽에서는 SKC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1,000억 정도의 어떤 물량을 갖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SK바이오팜, 또 SK사이언스 같은 기업이 한 1,000억 내외 정도 되면서 쇼커버 가능성들, 또 LG노텍도 최근에 900억 정도, 전체 그 주식수 대비해서 이제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물량을 이 고매도 잔고 누적 잔고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또 유한여행도 최근에 공매도에 어떤 피해를 봤던 종목인데요. 비중적으로는 아직 크진 않지만 금액적으로는 800억대입니다. 이런 것도 공매도가 세게 이제 쇼커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670억. 넷마블도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 지금 처참한데요. 560억 정도의 그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이 상당히 또 개선되는 흐름이 전개될 시 보다 더 이제 낙폭과됐고 또 공매도 쇼커버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환경이 좀 제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고용지표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면요. 미국이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 15만 건, 앞선 8월, 9월도 10만 건 이상 하향 조정해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5만 건으로 월가의 예상치 17만 건을 하회했다. 앞서 발표됐던 8월, 9월 수치가 합계 10만 건 이상 하향됨에 따라서 실제 체감되는 지표는 더욱 부진했다. 그래서 실업률도 3.9%로 전월에 이제 3.8% 대비해서 0.1%포인트 높아지고 있죠. 예, 그 폭이 굉장히 세게 박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좀, 뭐랄까, 그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 금리를 올릴만한 어떤 그 명분으로 이제 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시장은 상당히 환호했고, 또, 파월 의장의, 뭐랄까요, 그, 이, 스탠스의 변경,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고용이 이제 중요했는데, 그게 이제 견조했던 흐름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고, 이는 금리 인상의 종료에 대한 강력한 명분이라는 점이죠. 금리 인하까지는 멀었지만 금리 동결만으로도 할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바닥 형성이 만들어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 또 게임 플랫폼 업종에 대한 관심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 또 시장 내로의 어떤 자금의 유입이 나타날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면 실적 증가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메이저 수급의 유입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하이닉스의 흐름이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제 이미 시장 조정 구간에서 반도체를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사고 있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에는 그런 업종이 주도 업종은 이제 시장보다 강한 그런 지수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인 거죠. 그런 어떤 흐름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좀 발췌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 컨센서스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컨센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흐름들이 펼쳐질 텐데요. 그렇다고 막 강세장 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올해는 적자였잖아요. 반도체 업종의 적자가 내년도 46조 원의 이익 전망치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장이 내년도 막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꺾이거나 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긴 어렵다는 명분으로 제공되어질 거고요.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 규모가 전년 대비 90조 원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 반도체가 47조 원이라는 점에서 반도체가 역시나 주도 업종으로서의 흐름들을 확연하게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의 이제 이익 개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네, 일단 뭐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있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회색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확인이 되고 있지, 이제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는 보다 더 이제 좀 명확하게 반전되는 흐름이 전개된다. 메이저 수급들은 뭐 불확실한 어떤 내년도 또 경기에 대한 뭐 완만하게 밀릴지 침체될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제 이 반도체는 돌아서는 게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뭐 그냥 자금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 계좌 포트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을 제일 높이고 있었던 게 제일 중요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 이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 이게 돌아서면 당연히 국내 수출은 또 이제 증가율은 높아지는 전환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가격이 최근 2개월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 수출 가격 및 유역 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반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이 캐펙스 증가를 본격적으로 좀 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좀 진입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후행적으로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이익에
후행적으로 좀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예상할 수 있고, 결국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개선과 뭐 내년도 이제 뭐 주가적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SK하이닉스의 이제 시총이 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총 2위는 LG 엔솔인데요. 지금 격차가 이제 매우 줄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의 어떤 예상이 LG 엔솔은 내년도 예상이 이제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떨어질 걸로 이제 컨센을 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발표했고, 사측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시총 2위가 역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추세적인 흐름이 시간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SK하이닉스에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업종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관련 밸류체인의 자금들이 더 집중되는, LG엔솔의 밸류체인에 이제 자금이 집중이 되는 것보다는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의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명확한 전략 시나리오를 갖고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은 시장이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박스피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명확한 시나리오 갖고서 적당히 이제 이익 내고 나오고 또 다른 쪽 이제 눌려 있는 것들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땐 맞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성장 산업에서 주요한 어떤 이벤트들을 우리가 미리 인식하고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쪽에 대한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실적적인 트렌드 쪽에서는요, 반도체 업종이 단연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중심의 AI 트렌드를 쥐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뭐랄까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의 한 부분이고,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매크로 상황이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뭐 그 전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우호적인 환경 하에서 수급 개선과 또 밸류에 대한 상향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적인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또 XR, 또 스페이스X의 스트랭크 서비스 한국 출시가 내년도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성 움직임, 또 XR에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 이게 이제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죠. 예.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되고, 이어서 또 삼성전자, 구글, 퀄컴 연합의 XR 신제품의 출시. 결국 이제 과거 이제 모바일 시대 때 iOS와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의 싸움이 이 또 이제 XR과 또 애플이 열어젖힌 또 공간 컴퓨팅의 어떤 시대에서 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킬러 앱입니다. 킬러 서비스, 킬러 앱. 예. 이거 하려고 나 이거 XR 기기 사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과거 이제 우리가 모바일 시대 때도 야 저거 서비스 나 하고 싶어, 카카오톡 하고 싶어 이러면서 급격하게 보급화됐던 그때를 좀 떠올리면, 새로운 어떤 기기 제품이 나올 때 이런 킬러 앱, 킬러 서비스가 있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또 누가 만들어내느냐가 또 조 단위, 몇십조 단위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내년도 이제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이제 출시 부분이 모멘텀이 될 텐데요. 뭐 스페이스X는 이제 상장도 차후에 이제 한 3년 정도 뒤에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명확히 성장 산업이죠. 그래서 크게 이런 어떤 모멘텀 일정들, 주요 이벤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약세할 때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빠지잖아요. 예, 뭐 이런 종목이든 이런 종목 아니든 그냥 같이 다 빠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이런 모멘텀들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런 관련주들을 적감해줘야지 그냥 뭐 많이 떨어졌다고 이걸 사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략들을 좀 가진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상당한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 구간들, 모멘텀들은 충분하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보다 더꼭 활용해야 됩니다. 시장이 이게 추세의 전환점을 도는 어떤 패턴이 전개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조금 포함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낙폭이 과대했던 기존의 주도 업종의 종목들 있죠? 대표적인 건뭐 알코포르, 알코포르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미 이제 뭐 시장 조정 시에 그런 것들을 저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단기적으로 세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열리고 있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공매도의 어떤 금지 부분도 조금 더 표면화되고 또 확실하게 또 못을 박아진다면 쇼커버링에 우려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급등할 여지도 높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내년도 또 상장 산업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챙기셔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 조정 시 하락할 때마다 물량을 모아나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시장은 또 이렇게 또 기회를 주고 금세 갑자기 이렇게 또 돌아서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항상 그래 왔고, 과매도 구간을 지나면 역시나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출현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너무 뭐 하락할 때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막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이런 어떤 기회들이 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네, 하여튼 뭐 주말 상감에 다음 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포인트, 또 미국에서의 어떤 상당히 매크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도 같이 한번 화이팅하는 한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오늘 비가 좀 내린 것 같은데, 내일도 비가 좀 내린다고 하죠. 다들 우산 잘 챙기시고, 마지막 사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큰 그림에서의 어떤 전략들이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올려드린 영상을 줌으로 이제 진행했던 실시간 방송인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심박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